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주요 기술 아병손이 카운터식 콤보 생겼거든요. 아, 천원 감사합니다. 예, 아병손이 주력 기술인데 아병손 카운터식 콤보 생겼고, 납도에서 아보른손이 이제 신기술, 이게 신패치, 아니 신시스템, 벽비틀 그거 돼서 좀 좋아진 것 같고, 기스는 너프 있어요. 너프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있던 부분들 강점 부분들 있고, 횡신 왼발 너프랑 반격기 뜻이 이제 오른손이 안 들어가고 호밍기 너프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쓸 수 있는 요소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좋아졌다. 너프는 맞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는 버프 여기 하나씩 쓸게요. 그리고 드래곤 오프 얘는 그냥 현상 유지라고 할게요. 얘는 결국 물론 어설트 다음에 말고 신호밍, 그러니까 호밍기 66 왼발 다음에 버피트 있는데 근본적인 시갱신 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여서 똑같은 것 같고, 브라이언도 유지. 근데 유지. 브라이언은 솔직히 좋아진 거 봤거든요. 왜냐면 66 왼발 풀차지 다음에 대시 도발이라든가 이런 신 그 시스템 벽비틀 때문에 도발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 게 맞는데, 벽에서 쓸만한 호밍기가 생긴 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외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유지. 곰팬더는 유지. 그냥 똑같아요. 의미 없고. 뭐 삼양손 호밍기 다음에 카운터 생기고, 앙바손 다음에 뭐 이득 늘어나고, 이성공인가 뭐 신 시스템 이런데 의미가 없어요. 파랑 플래싱 하나 바뀌어요. 근데 얘도 유지. 유지. 얘도 플래싱 다음에 2타 다음에 신 시스템 벽비트 있는데 얘도 똑같아요. 그리고 스티브. 유지. 유지. 사실 얘도 픽업은 웨너퍼2가 너프가 됐어요. 픽업은 웨너퍼2에서 이제 확정타가 사라지고 벽비틀로 바뀌어서 엄청난 너프인데, 게임이 그거가지 않은 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매시 다음에 어쨌든 그 다음에 2프레임이 더 늘어서 그 다음에 때리기가 수월해졌기 때문에 너프는 맞지만 아마 게임 양상은 비슷할 거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엘리자는 유지라 생각해. 유지 맞는 거 같아. 게임해보면 유지 맞는 거 같아. 근데 엘리자 같은 경우는 신시스템 수혜자. 왜냐면 그 블러디 게이지에서 EX 오른손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슛 가는 곳에서 오른손을 때리면 벽비틀 되면서 이득이 더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또 이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로우 같은 경우에 드래곤 차지에서 날라차기. 기술들 날라차기가 결국에는 신시스템 벽비틀이어서 별 의미가 없어요. 폴도 유지. 왜냐면 기아분권 풀차지에서 결국에 의미가 없다 보고, 리차오랑 유지예요. 히트맨 양손. 히트맨 양손이 벽비틀인데 좋아진 건 맞아요. 근데 플레이적으로는 막상 해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대신 벽에서 그걸 맞히고 이지를 조금 더 걸 수 있다. 아스카 상향 의미가 좀 있지. 아스카 왜냐면 10프레임 벽 프레임 들게 생겼죠. 그 다음에 뭐 구엠 오른발 콤보 조금 더 안정성 생기고, 벽콤 세지고, 그 다음에 손패링기 스턴되고 등등 되게 좋아진 게 많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버프는 맞아요. 아스카는 좀 괜찮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샤오 유지 그거 추가됐다지만은 이제 구르기 양 신기술 구르기, 그러니까 신 시스템 벽에서 구른 다음에 아병발 하면 발로 따닥 때리는데 그게 벽비틀에서 되고 좋아진 건 맞아요. 근데 그 샤워 특유의 짜증나는 것도 맞지만 똑같이 괜찮을 것 같아요. 밥 유지. 그냥 비슷하다. 네, 유지. 박발도 너프 먹고 밥풍도 3프레임 후진 생기면서 더 안 좋아졌는데 결국 플레이 똑같은 것 같다. 그리고 샤인도 유지. 자세 오른손 자체가 벽비틀인데 별로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조씨 상향이죠. 와. 타수장난 좋아지고, 그 다음에 바서토 하단도 이득으로 바뀌었고, 아병발도 그게 제일 크죠. 제일 커요. 아병발이 무릎인데 리치가 원래 엄청 조금이었는데 앞으로 많이 갑니다. 노딜 중단 카운터도 생기고 짬발 데미지 늘고 짬발에 카운터가 생겼어요. 그렇죠. 짬발도 좋아지고 좋아진 게 되게 많아요. 조씨도 상향입니다. 그리고 니나는 유지. 아밥 양손이 이제 풀차지로 모으면 벽비틀로 신시스템이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거 다음에 쉐킨 압박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마 플레이는 비슷할 거다. 카자도 유지. 기상 양손 풍진이권이 신시스템이 됩니다. 근데 별로 의미는 없어요. 너프는 맞지만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노멀진 유지. 기상 왼발이 카운터 사라지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인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벽비틀인데 그냥 비슷할 것 같고. 공키 이게 제일 이건 버프로 유지가 상향이에요. 그냥 예 버프예요. 왠지 아세요? 유지가 상향이에요. 얘는. 이건 진짜 왜냐면 2D 캐릭터에서 버프 있는 캐릭터가 엘리자밖에 없는데 얘는 너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건들 게 많았어요. 예, 얘는 진짜 너프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백기스 왼발이랑 백기스 왼발 카운터 백기스 왼발 카운터는 사라졌지만 공참손 공참손 다음에 이제 버핏에 대해서 강제 이지가 됐고 콤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예요. 아, 생각만 해도 무섭다. 그러니까 유지기 때문에 버프예요. 카즈미 유지 얘는 그냥 여기상 양손 말고는 없어요. 여기상 양손 다음에 버핏을 대는 거 그 다음에 헤아치 유지 헤아치 같은 경우에 다사 양손이 이제 버핏으로 바뀌었죠. 나머지 똑같습니다. 데블진 존망 존망 네. 그래도 쓸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하향이죠 네. 얘 사형 선고급은 아니에요. 네. 사형 선고는 아니에요. 얘는 아병손 2타가 막히면 15되고 비온축이 안 자빠지고 무가래 분지가 바닥 데미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스터 레이븐 하향 데미지가 디지한테 주력기들 샀다. 하향이죠. 그러니까 콤보 데미지 그리고 왼발 오른발 그 콤보 여러가지 데미지 너프됐고 파크 엄청난 너프. 옛날에 다운돼서 후속화했었고 콤보 됐는데 이제는 벽비트로 바뀌었죠. 다 너프됐어요. 하향이에요. 그래서 고우텍 선수가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오 버프 상향. 얘는 이제 일라 공참손이 지금 판에서 거의 네. 상위권에 들 수 있는 캐릭터죠. 맞아. 최대 수혜자예요. 신 시스템 일라가 이제 가드시에 딱 붙고 벽비틀이 되는데 이득이 20몇인데 그 다음에 공격을 횡시 오른발이나 뭐 디스펠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공격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카타리나 카타리더도 상향 웨너퍼 마이너스 1은 크다. 이번 패치에 가장 수혜자 중 하나죠. 왜냐면 웨너퍼 마이너스 1 앉아서 3 오른발 마이너스 14로 바뀌었고 콤보도 좋아지고 디 왼손 오른손도 주력기술인데 벽비틀 됐고 뭐 여러가지 등등 기술들이 다 좋아졌어요. 그리고 무릎도 무릎이었나? 무릎이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기억 안 나. 아, 그 앉아 3오른발. 아니 그거 맞아. 일단 하여튼 카타리나는 상향이다. 그리고 미개는 유지죠. 유지.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세비지에서 구엔발 말고는 의미가 없는데 구엔발이 카운터시 콤보는 되지만 여전히 티라노 사우로스이기 때문에 리치가 짧습니다. 그리고 럭키 클로에 얘도 좋아진 건 맞는데 상향이라고 할까 그냥? 상향하죠. 상향 맞긴 해요. 상향이. 상향이 맞는데 기본기가 좀 좋아진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기술도 카운터시 콤보 들어가고 뭐 왼발도 카운터시 히트 확인이 좀 될 것 같은데 좋아진 게 맞지만 여전히 리치가 짧아서 플레이적으로는 아마 상대했을 땐 똑같을 것 같아요. 기가스 유지 별로 바뀐 거 없습니다. 왼손 카운터 정도 같아요. 네. 이상 왼손 카운터밖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벽비틀은 아바 왼발. 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 리리는 유지 얘는 하이킥 콤보가 있어요. 하이킥 콤보가 있는데 그냥 비슷할 것 같아요. 플레이적으로 상대했을 때 기가스 아바 왼발 너프죠. 그 벽관기는 사람이 쓸데없는 거 많이 건드려요. 네. 레오 상향이죠. 상향 기상 오른손이 기상 오른손이 발동이 15로 돌아왔습니다. 철권 6 오리지널로 돌아왔고 자장도 막히고 12 대신 이제 카운터시에 옛날에 16이었는데 14로 바뀌면서 2람 당상밖에 확정이 없고 레오 노멀 어퍼가 앉아서도 뜹니다. 그게 커죠. 그게 엄청 커요. 그리고 뒤 오른손도 2람 당상 1타가 14로 바뀌었어요. 자장 막히고 12 네, 자장도 막히고 12가 됐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레오도 그리고 개슬도 21프레임이 됐어요. 개슬이 맞아요. 23에서 21 됐고 카운터시 콤보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상향은 맞습니다. 그리고 에디는 유지죠. 별로 유지가 참 이게 또 얘는 유지가 안 좋은데 얘는 유지가 되면 안 되는 캐릭터예요. 유지되면 쓰레기란 얘기예요. 왜냐면 그전에도 쓰레기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유지입니다. 라스도 유지죠. 얘도 유지되면 안 되네요. 얘도 유지되면 안 되는 애예요. 라스가 유지되면 안 되는 애인데 쓰레기 캐릭터인데 똑같아요. 그냥 의미가 없어요. 알리사 상향이죠. 14프레임 딜캐가 엄청 데미지가 세졌고 필드에서 그 다음에 여러가지 기술들 주력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아마 샤넬 선수가 하지 않을까. 여기에 샤넬 선수가 셀렉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킹 유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횡신 발차기 횡신 양발 원투원 네 원투원인건데 아무 짝에 쓸 짝이 없어요. 팽 사실 너프는 맞거든요. 전 너프는 맞아요. 너프는 솔직하게 맞는데 그렇게 의미가 없다. 너프인데 여전히 상위권 예. 네. 근데 너프 유지라고 할게요. 너프 유지. 왜냐면 여전히 뭐 괴주가 어쨌든 후속타가 없고 첨부 데미지가 그리고 괴주 다음에 가드백이 없어져서
딜케가 되지만 뭐 너프된 부분들이 있지만 뭐 신삼 너프볼이든가 거리가 예전보다 많이 안 가. 근데 여전히 뭐 질체 카운터 창산할 수 있고 악천고래든가 뭐 여러 가지 데미지 그리고 3 오른발 바이바이 있고 그런 것지만 제기도 있고 해서 여전히 아마 팽하는 유저들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잭 상향이죠? 상향. 웨너포원 웨너포원 2타 카운터 그 다음에 슬래치. 슬래치 이제 딱 붙어서 맞아서 후속타 때리기가 쉬워졌고 그 다음에 메가톤 펀치가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레이지 드라이브 커맨드 2가 네, 그리고 아니 그거는 의미가 사실 별로 없고 근데 기상어퍼가 이제 맞히면 아. 1프레임이 더 줄었기 때문에 콤보 변경이죠. 콤보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데미지가 세졌습니다. 녹티스 유지 로얄 슬래시가 벽 비틀인데 의미가 단 하나도 없어요. 지가 마이너스 0이잖아요. 네. 안나도 유지예요. 안나도 웨너퍼 2 다음에 3타가 이제 안 좋게 띄울 수 있지만 어쨌든 상대만 비슷하고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는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이 유지는 사실 이제 유지 상향은 이제 대회 아니면 고단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다. 머덕도 유지죠. 레이지 드라이브 데미지 감소랑 이제 기자 이제 그 왼손 오른손 다음에 벽 비틀인데 의미가 없어요. 사실 비슷하고 내건도 유지입니다. 무릎 맞추면 노멀로 맞추면 벽 비틀 되는데 의미가 사실 별로 없어요. 줄리아 하양 피해자죠. 네, 피해자죠. 네. 후소 천궁태 너프 거리가 벌어지죠. 맞히고 우리 경천 데미지 줄고 그 다음에 쌍장도 월바운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오른발 왼손도 벽감이 안 되고 아발 양손 그 다음에 앞으로 삭제. 왼발 다음에 오른발도 확장타 없죠. 아발 양손 월바 네, 월바도 삭제되고 아 그리고 뭐 하여튼 등등이에요. 등등 근데 등등. 네. 아마 전팅 선수는 할 것 같아. 전팅 선수 랑추 선수 전팅 선수 랑추 선수 그래 할 것 같아. 저는 우선은 할 것 같아요. 우선은 한다. 당장엔 해요. 네. 우선은 한다. 근데 전팅 선수 캐릭터 아마 더 찾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더 뭔가 새로운 거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긴 해. 랑추 선수는 카타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카타를 졸라 잘했어요. 그냥 이게 잽하고 벽컴니 이런 거 안 바꿔줘가지고. 네. 네. 보면 컴백 가능성이 전혀 없죠. 아, 만약에 한다면 카타라고 말죠 사실. 이건 카타입니다. 네. 아머킹. 아머킹 유지. 유지. 네, 똑같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얘도 상으로. 레이우롱 상향. 상향. 얘는 로아의 다음에 플러스 6이 돼서 자세 잡은 다음에 이제 왼손도 있고 그 다음에 치권전에서 하단 다음에 중단이 이제 확정타고 벽에서 후속타가 또 다운 공격까지 들어가고 여러가지 기술들이 다 의미있는 상향이에요. 얘는 그래서 이지가 세졌다고 해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좋아졌다. 리로이 사형 선고. 사형 선고 아마 대부분 안 하지 않을까. 그리고 빵쟁이 선수도 리로이를 하지 않을까. 아, 클라우디오 돌아갈 클라로 돌아갈 것 같다. 왜냐면 11권도 마치면 벽비트로 바뀌었자 후속도 없어졌죠. 총격 막히고 마이너스 10개에서 들게 생겼죠. 페링도 이제 막히면 10대죠. 그리고 호밍기도 이득이 줄었죠. 벽광도 안 되고 그 다음에 66 오른손 전개 총경도 막히고 15됐죠. 콤보인데 그리고 뭐야 이게 기왼 왼손 막 기왼손도 기왼발도 카운터고 노멀로 맞아도 콤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오른손 왼발 오른발 독보 자세를 캔슬했을 때 마이너스 9에서 10프레임 들게 생겼고 13들캐도 막히면 들게가 생겼습니다. 등등 엄청 안 좋아졌어요. 아니 이거 더 많아요 아직도. 네. 하여튼 있는데 이 정도고 화콤남도 사형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 하죠. 네. 사형 사형이에요. 그냥 아 하지만 하면 안 돼요. 사형 네. 사형이에요. 그냥 못해요.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너프하면 안 되는데 모든 걸 다 넣었어요. 양발 막 이렇게 생겼죠. 뻥발 몬스터 이제 15됐죠. 왼발 왼손 오른발도 다 뜨죠. 이제 3타밖에 라스보다 그래요. 졸라 구려요. 라스보다 백대시도 안 좋고 펜신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원투 원쓰리 원포도 벽광 안 되죠. 지금 라스 좀 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갑자기 얘들 보니까 하이킥도 다 없어졌어요. 콤보가 없죠. 그래서 얘는 아예 사용 얘는 유지죠. 벽비틀 기술이 있긴 한데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아마 쓸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유지가 유지예요. 후니미츠 너프 하향 하향 앞으로 아마 후니미츠 별로 사람들이 안 할 겁니다. 데미지 너프 맞죠. 데미지 너프 있고 그 다음에 후속타 너프 있고 그 다음에 잡기 다음에 후다이 안 되고 화크 너프 있고 그 다음에 2타성 기술도 맞았을 때 원래 후속타가 있었는데
너프됐고 그다음 기상 왼손 왼손도 길게 생기면서 엄청나게 안 좋아졌습니다. 아마 앞으로 쿠니 하는 사람들은 자피나로 노선을 변경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간유 유지 그렇게 의미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좀. 자세에서 앞으로 양손이 어쨌든 뭐 딜키가 없어진 건 맞지만 기준 그대로 플레이 되면서 비슷할 것 같고 리디아는 사형선 거죠. 다 너프됐어요. 너무 더 많아요. 그냥 리디아 말하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리디아는 너무 많아서. 아마 그대로 사형 선고가 되지 않을까.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 뭐 꿀 빨았으면 됐죠. 에이. 근데 리디아로 그렇게 찍었으면 다른 캐릭터 잘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리디아도 철권을 잘했어야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그래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 이건 저희가 유튜브에 한번 올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도 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그냥 어디까지나 저희의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아 우라랑 울산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